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예전에 이 쿡탐 국물 맛볶이 제가 그 봉지를 한번 조리를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. 매운맛도 조리를 했었고, 그리고 짜파게티 맛은 그 짜파게티 면하고 그 비교를 해서 먹어봤었죠. 근데 이게 국물 맛볶이가 저 이제 매운 거는 아마 이제 먹기 힘들 것 같고요. 이 용기 버전이 있어요. 근데 용기 버전이 다른 점은 원래는 봉지에는 이 소스만 있었거든요. 근데 용기에는 분말이 또 있어요. 한번 이 떡까지 다 얹어보도록 하겠어요. 그리고 면은 이렇게 생겼는데, 일단은 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 여기는 어묵이 없어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다 쏟아부었는데 분말도 있고 소스도 있고 표지선이 요 아래까지 있어요. 여기까지 물을 붓고,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4분을 돌려야 돼요. 그리고 먹으면 돼요. 근데 제가 뭐 연락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전자레인지에서 빼낸 다음에 좀 오래 냅뒀어요. 그 점은 좀 감안해주시고.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. 떡이 조금 달린 것 같네. 근데 면발은 역시나 짜파게티 고유의 맛보다는 짜왕 맛이 나는군요. 역시 그 달짝지근한 소스의 영향이야. 네. 아, 여기 되게 옛날 티가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이 동네부터 자주 오는 편의점인데, 어쨌든 이 종이 용기가 깔끔한 거는요, 이게 되게 그 종이하고 반발력 때문에요, 이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되게 깔끔하게 먹었죠. 그리고 여기는 어묵은 안 넣게 잘한 것 같아요. 이게 보관 문제가 있어서. 어차피 그 봉지에서 어묵 고작 그 세 가닥이었잖아요. 그러면 여기 용기에서 어묵이면 고작 한 가닥 내지 두 가닥이었을 거예요. 그럴 바엔 차에 안 넣는 게 낫지. 그렇고요. 그 일단은 뭐 먹을 만은 한데 예상대로 짜왕 맛이 없고요. 그 일단은 뭐 맛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해요. 맛 자체는 거의 비슷해서 좀 자세한 맛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전에 올렸던 그 제가 이 짜파게티 국물 맛볶이 봉지 버전을 짜파게티 봉지하고 비교해서 먹어본 그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